보나세라, 안녕하세요. 너무 보나세라만 하는 것 같아요. 본조르노 할까? 오늘은 비트 샐러드입니다. 맥맛인데 맛있네요. 맛있어요. 요즘 비트 엄청 많죠. 마트 가시면 비트 많은데 비트 보시면서 건강엔 좋은데 이거 어떻게 먹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질문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오늘은 비트로 만들 수 있는 게 뭐 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좋은 건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비트 샐러드거든요. 비트만 먹기에는 조금 심심해요. 비트 맛이 별 맛이 없어요. 그래서 단감도 요즘 철이에요. 그래서 비트랑 단감을 합쳐서 비트 단감 샐러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 보실게요. 자, 재료 보셨죠? 오늘도 맨날 심플해. 어떡하죠? 자, 모르는 거 생겼어요. 요거. 이게 뭐냐면요. 레드 커런트라고 하는데, 그냥 예쁜 색깔 넣으려고 한 거라서 없으셔도 돼요. 석류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냉동 블루베리 같은 거 있어도 되고요. 없으셔도 정말 상관없어요. 비트를 지금 이렇게, 조금 징그럽죠? 보시기에. 그러나, 삶은 거예요. 비트는 꼭 삶으셔야 돼요. 왜 통째로 났냐면요. 오래오래 삶으세요. 30분, 40분? 이 정도 크기. 저 보세요. 주먹보다 큰 거. 이런 거는 30분, 40분 삶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쑥 들어가야 돼요. 쑥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쑥 들어가서 안 그러면 모래 씹은 듯한 모래 향이라고 할까? 모래 맛이 좀 나요. 그래서 비트는 잘 삶으시고요. 이렇게 벗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껍질째 삶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예쁘죠? 무예요. 빨간 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벗겨내신 다음에 이런 부분을 지금 동그랗게 해도 되고 모양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네모지게 그냥 깍둑썰기 하셔서 소금, 후추, 올리브만 해도 맛있거든요. 근데 그냥 예쁘게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는 드레싱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부분. 조금 미워서 잘라낸 부분 있죠? 그거는 이런 거는 드레싱에 넣을게요. 그래서 드레싱에 넣으시고요. 이 부분을 최대한 얇게 썰어요. 이렇게 벗겨지는 부분들이 비트가 보면요. 겹겹이 있어요. 양파처럼. 그래서 벗겨지는 거예요. 이런 거 버리지 마시고 샐러드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드레싱으로 참. 자, 이렇게 넣고 요만큼만 빼둘게요. 요거는 빼두고 이렇게 단감을 너무 예쁘게 썰어주셨는데요. 요것도 썰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다행히 씨가 없네요. 씨 있으면 그 부분을 벗겨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랑 단감이랑 비슷하게 썰면 돼요. 깍둑 써셔도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비트를 깍둑 썰었으면 단감도 깍둑 써시고요. 네, 이거는 다 됐어요. 드레싱을 만드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비트 다 넣으셨죠? 여기다가 소금, 후추 조금씩 할게요. 양은 지금 보시는 그 동영상에 밑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덕불 달고 하는 거 바로 전에요. 그 재료와 만들기 순서도 있고요. 그 내용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고 눈싸미가 있으셔서 아, 나 저 정도 할래 하시면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비트 한 50g? 40g? 그죠? 소금은 한 번, 두 번 정도 하시고요. 올리브유도 많이 안 하세요. 요 정도면은 한 10g만 넣으시면 돼요. 10g은 큰 술의 3분의 1 정도겠죠? 그리고 꿀도 약간 들어갑니다. 꿀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비트가 진짜 아무 맛이 안 나요. 무맛이에요. 무맛. 그래서 꿀이나 설탕을 좀 넣으시면 돼요. 유기농 설탕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 꿀 넣으셔도 되고요. 레몬즙이 약간 들어가서 상큼한 맛을 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감 같은 경우도 약간 갈변될 수 있어요. 그거를 막아주기도 해요. 요거 뭐지? 레몬즙도 아주 조금 넣고 그거를 이제 왕 갈아줄 거예요. 이렇게 되직하면 이게 드레싱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올리브유를 더 넣어주세요. 올리브유를 좀 더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잘 저어줍니다. 비트는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섬유질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갈아도 물 넣지 않는 이상 주르륵 흐르는 드레싱은 안 나와요. 그래서 비트 샐러드 드레싱에서 비트를 쓸 경우는 이거를 되직하게 발라주는 거예요.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고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네, 맛있어요. 네, 이제 비트 샐러드 마지막 플레이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참 플레이팅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간단해서 참 민망하네요. 어쨌거나 해볼게요. 자, 비트 샐러드 드레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가 워낙 안에 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살이 많다고 그러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갈고 물처럼 나오려면은 물을 섞든지 주스 같은 걸 섞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이거 자체가 맛있어서 아까 제가 꿀 넣고 올리브유 넣고 레몬즙 넣었죠? 요거 자체로 드레싱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얘 안 이쁘네요. 동그랗게 할게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고요. 그냥 네. 얘처럼 하는 게 예쁘죠? 얘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단감을 먼저 비트를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감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참 생각 없이 하니까 이렇게 그죠? 얘 너무 속상하네요. 할 수 없어요. 다 이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넣으신 다음에 비트를 어떻게 놓을까요? 중간중간 놓으시면 되겠죠. 비트랑 단감이랑 붙이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 드레싱이랑 안 붙으면 되겠죠. 너무 겹쳐서 이런 식으로 탁탁 놓으세요.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드레싱은 이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올리브유 조금 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유행하니까 막 발사믹 시초 뿌려 드시는 분들 봤는데 발사믹 시초는 그거 자체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를 저는 강추하고요. 발사믹은 좀 많이 심심한 거 너무 그 캐릭터가 없는 애들하고 같이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트나 단감처럼 영양분이 충분한 것들에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딱 녹색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아까 재료 때 또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짠! 냉장고에 루꼴라가 있어요. 그래서 루꼴라 쓸게요. 원래 민트 같은 거 하시면 너무 예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녹색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예쁘지 않을까요? 또 루꼴라도 잘 어울려요. 루꼴라 자체가 좀 새콤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루꼴라에도 좀 뿌려주시고요. 마음 같아서는 페타치즈 있으면 걔도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좋은데 페타치즈는 하얀데 이 그릇도 하얗니까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트가 후추랑 꽤 괜찮은 궁합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비트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자,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예쁘죠? 예쁘고 손님들 오시면 먹기 좋지 않을까요? 여자들하고의 수다 시간 완전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월, 2월까지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겠죠? 맛있겠다 보기다 예뻐요. 솔직히 비트는 맛있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맛, 건강한 맛입니다. 이거 늦가을까지 단감 나오는 그 계절까지 드시면 되고요. 단감 없으면 비트랑 드셔도 돼요. 그리고 단감이 빠지면 심심하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즈, 페타치즈 같은 거 새콤한 치즈랑 드시면 돼요. 크리스마스 때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제가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샐러드 드레싱이랑 같이 오, 맥맛인데 맛있네요. 맛있어요. 비트 싱거움은 이 비트 드레싱이 레몬향도 확 나오고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buon appetito.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Arrivederci.